네, 그럼 비참 문자 소개할게요. 네. 멜론 머스크님. 친구가 여자 선배 한 분이랑 잘 안 맞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선배는 마침 제가 조금씩 관심이 있던 분인데요. 이렇게 된 거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확 고백해서 혼내줄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고백이네요. 363분님께서 요즘 여자애들이 개상 고양이상을 따지더라고요. 아,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 이거 후토크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그럼 잠깐 해볼까요? 해볼까요? 토크 한번.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워서 형님이. 충분히 토크하시고. 네네. 뭐 올라오는 글도 소개해주시고 약간 그 비슷한 감성이. 후토크가 본체라고. 후토크 예. 본체구나. 네. 예예. 예. 아, 비슷한 많이 듣고 있는데. 장난치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 얘기하고 이렇게 승화하는 컨텐츠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 안이 싸늘하네요. 예, 예. 그러게요. 등은 춥고 머리는 땀이 나고 있어요. 자 뭐. 이걸 이제 분석해서 뭐 이게 정말 뭐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아니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마요. 아니 너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멜론 머스크님 넘어갈까요? 어려워서 형님이 자 힘이 있던 분인데요. 첫 사이에 과감하게 넘어갈까요? 네네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감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라고요? 다음 사연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363번 바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첫 사연으로 한 말 없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네네네. 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크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사연을 날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사연입니다. 멜론 머스크님 죄송해요. 네? 아이고 자 갑니다. 여러분 피디님 왜 저 쳐다보셨어요? 꼰대라고 할 때 저 쳐다보시다가 나랑 놀라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 잡네. 너무 무서워. 아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시더라고. 진짜 쳐다봐도 그러고 아니 꼰대라고 하는데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놀래시더라고. 상대를 안 가리고 잡으시는 분들 기가 나.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 궁금해서 물어본 거래. 보통 그 직장 상사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엄마한테 혼날 때 맨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러면서 들어오면은 제대로거든요. 맞아요. 아니, 안 궁금한데 안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반응했네요. 제 눈동자가. 외국 드라마와 영화를 거의 안 보는 지혜씨와 미종범이라 불리는 종범자까지면 극과 극이네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였던 닥터 프로스트는 봤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웹툰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아 그죠 그죠 웹툰 알죠. 별명이 이제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죠 그죠. 네, 웹툰 제가 그랬던, 작가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랬던 웹툰이 닥터 프로스트.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 뭐야? 드라마로 나왔어요. 아 그게 뭐야 하는 신선한 반응이네요. 아 드라마로 언제? 꽤 됐죠. 사실 꽤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아 죄송해요. 닥터 프로스트도 굉장히 옛날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진짜. 7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아 제가 한참 바쁠 때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그 윤상님 음악도 좋아하고 해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노래 좋아했지만 네. 닥터 프로스트는 그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네. 박혁 거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끔 사장님이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사주시곤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내가 커피 쏠게 누가 좀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막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내들에게 갔다 오겠냐고 물어봤는데 한 막내는 아까 아니, 옆에 다시 할게요. 아니 옆에서 자꾸 자꾸 이쪽에서 피디님이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고 계신데 못 들어.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혁거세님이 보내셨습니다. 해서 갈게요. 아니, 옆에서 그렇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거
전달해야 되나 이거? 전달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아, 작가님이 아, 자꾸 이렇게 들썩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름답네요. 서로서로 탓하는 분위기. 아 전달하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혁거세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갈게요. 네. 갑니다. 네, 박혁거세님께서 큰일 났다. 버튼 눌렸다 이제. 다음 거부터 하면 안 돼요? 아, 다음 거부터 하자. 우리 진짜 다음 사람부터? 네. 우리 언니 다, 이거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예, 예. 2번으로 갈게요. 2번부터 하시죠. 예, 예, 갑니다. 네. 2번 사연. 네, 네. 자.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번. 네, 네. 천천히 하시죠. 시간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아, 뽑을 뻔했어. 아, 눈물 나. 네. 1분만 있다 갈게요. 네. 아이고. 좋은 추억, 좋은 추억을 가져갑니다. 아, 왜 맨날 이런 분들한테만 와요? 아니, 왜 이거 이거. 아, 저번 주도 그렇고 정말. 네. 눈물이 나온다. 자. 네. 7527님께서 춘님과 털님은 BTU 멤버로서 친한 듯 안 친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사적으로 연락은 하시는 사이입니까? 전화번호 교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보고 제 폰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요. 남이춘, 춘, 윤태진 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땡스타그램에서 네. 이 댓글로 약간 대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BTU 멤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왜죠? 왜지? 제가 유일하게 번호를 여쭤보질 않았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회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아 넉살림도 없네요. 네, 넉살림. 넉살림 와주칠 일이 없어가지고. 저 미안이 되네요. 아니네, DJ 때 뵀었네. 네. 잠깐 오라. 아니 제가 원래 인싸분들에게 좀 약해요. 아 그래요? 네. 라고 인싸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넉살림 또 우리 이종범 작가님 약간 네. 너무 인싸셔가지고 제가 약간 다가가기 힘든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요. 네, 끝나고 번호 저희 교환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 뭐 태진 미디어가 됐건 저의 방어가 됐건 네. 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차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헬리콥터 소리 들려주고, 그렇죠? 누가 휘파람을 불어줍니까? 녹음 따놨어. 그래서 우리 꼰지애님께서 제 뒤를 이어서 그 헬리콥터 소리를 마스터하시면 그때는 제가 하차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하지만 이제 넉살님이나 춘님이나 지혜님이나 헬기 소리를 충분히 흡족하게 내지 못한다. 그럼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그걸?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휘파람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못 갑니다. 그러겠죠? 휘파람을 저같이 누가 불어줘야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겠죠? 연금 받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갑자기 이랬는데 막 모든 코너지기한테 다 여러분들 막 헬기 소리 연습하라는 거 아니야? 저기 그 한 분께서 제 채널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되게 합성 같아. 어? 왜 잘하고 그래요? 어? 뭐야 하차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잘하면 하차하라는 얘기잖아. 혹시 월드컵 해본 생각? 작가님 월드컵 안 할래요? 다음 주 휘파람 연습 갑시다.
조 작가님이 지금까지 휘파라 그 헬리콥터 소리를 한 번도 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던 사람이 내가 방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잘한다. 이때만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야? 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 이 완성 오? 완성됐는데? 한번 이렇게 들숨으로 해보실래요? 잠깐, 아, 너무 숨차요. 그러니까 들숨 해야죠, 숨차니까. 이거 약간 고장난 환풍기 같아요. 오래된 환풍기 있잖아요. 탁탁 오래된. 네. 해보세요. 빨아들이면서. 빨아들이는 게 안 되면 잘. 빨아들이는 거 되면 이제 그때 하자. 아, 연습할게요. 연습하면 어떻게? 어? 이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습해놓고. 일단 적당한 시기 때 완성. 입술을 필요한 시기 때. 입술을 오 하시고 오 하시고. 어. 되더라도. 혓바닥을. 무료 광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료. 무료. 지금 제가 보기엔 금연 실패할 때까지는 계속 예민할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계속 성공. 계속 성공해요. 진짜? 며칠째? 40몇일. 이야. 가뿐하죠, 뭐. 40몇일이면 그냥 가뿐하다.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넓은 마당. 흡연하기 딱 좋은 환경. 그지. 그게 가장 위험해. 그 안에 막 아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 딱 그런 장소에 나를 데려다 주면 막 굉장히 그 힘들어집니다. 여기 SBS 1층에 그 주차장 이런데. 아 그런데 말고 그냥 딱 아늑하게 나 혼자 딱 마음껏 뻑뻑 피울 수 있는 환경. 여기 저희는 그 SBS는 막 사람들 모여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하, 경치를 감상하면서 또 경치가 또 좋아. 또 개발지에 퍽퍽퍽퍽 피우면 연기 퍽퍽퍽 만들어내는 그게 가장 위험해요 저는. 최근에 그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우 그때 참 힘들더라고. 너 지금 많이 참았구나.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인데 할까요 말까요? 그럴 땐 하시고 편집하겠죠 뭐. 아, 녹방이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진짜 스포츠를 안 보는데 SBS로 그 스포츠를 보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었더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피겨 또 어, 네. 피겨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네. MBC 봐야지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어, 네. SBS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여보, 그 지금 어 위인님이 그 하시는데 봐야지 무슨 MBC야? 그러니까 아 몰라 MBC 볼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나 이거 베팅 가서 이른다니까. 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릅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오붓하네요. 예. 이르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안 일렀을 텐데 네. 이르라고 해서 이릅니다. 그래요. 남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고 상관없이 MBC를 보겠다. 위인님 네, 미안합니다. MBC 봤어요. 어, 근데 피겨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어 그래요. 미안해. 어. 근데 다시 또 MBC SBS도 많이 봐요. 네, 침펄 토론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당시에 주펄 작가는 옆 책상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가 어느 날 작업실에 그 아방궁에 네. 아직 같이 살고 있을 때 네. 쫓겨나기 전에 방출되기 전에 네.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 있고 네. 라이트만 켜 있고 그 나비 넥타이를 메고 아 그걸 봤구나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마감하러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는데 아 수치사네 수치사. 나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놀랐겠네 서로. 형들이 날 보고 뻘쭘한 거지. 그 은밀한 성취함 걸린 것 같은 약간 갑자기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 어두컴컴한 방에서 뭐 여기 그 부관 이에 붙여다고 뭐 못 볼 거 보시나 아 혹시 아, 내가 뭐 못 찾겠다. 혼자 있을 때 저런 코스튬을 즐겨 하시나 아 그리고 내가 약간 긴장해서 그대로 다시 나갈 뻔했어. 아 예. 근데 봤더니 너하고 같이 이제 예. 그 침펄 토론 논의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거 하는 동안 저 옆에서 열심히 마감하고 있었죠. 아. 또 이제 옆에 또 싹싹 하면 또 집중 못 하거든요. 서로 집중 못 하거든. 아 난 집중 잘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 그 침펄 토론의 탄생 과정을 모두 직관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나 내쫓았나? 약간 이걸 본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다. 소인배를 아마 담아뒀을 거야. 야 이제 2년이 가까이 다 돼서 지금 드러나는 비밀이네. 아 근데 그건 진짜 하기 힘든 경험인데 진짜.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되나 운이 나쁘다고 말해야 되나 운이 나빴죠 진짜 희귀한 경험인데 운이 온 붙었죠 사실